바닷가 사람들만 죽어나는구만. 아 근데 그 외나라 사신들은 왜 왔다는가? 연례 행사라고는 하는데. 어. 어딜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저자 구경도 하고 국밥도 사 먹었습니다. 뭐라? 국밥을 사 먹어? 아니 집에 밥을 두고 왜 헛돈을 쓰는 것이냐? 고기고 풍선기고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 먹는 게 더 싸겠지입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문제다. 시집온 지 한 달이 넘도록 네 손으로 직접 조반 한번 지어 올린 적 있느냐? 우리 만수엄마 솜씨가 워낙에 좋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게 효율적이죠. 아니 명색이 며느리인데 뭐 좀 거두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움도 안 되는데 단지 보여주기 위해 척을 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넌 절대 늦잠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제게 아침잠은 밥이고 보약입니다. 그걸 끊어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너는 대체 시집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당부 주신 대로 가산을 일구겠습니다. 헌데 종잣돈 하나 없이 이 붉은 손 맨주먹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님. 뭐든 믿고 맡겨주시면 지혜롭게 해낼 여인입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김천일은 아내를 깊이 신뢰하는 듯한데 이유가 뭘까? 나리! 무슨 일인가? 소를 도둑 맞았습니다. 허면 포도청에 거했었지요. 근데 목격자가 없어 찾기 힘들다는 말만 합니다. 나리께서 어진 분이란 말 듣고 이리 찾아왔습니다. 도둑 맞은 진 얼마나 됐소? 이틀 됐습니다. 나리, 이리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근방에 백정들을 불러 신선한 쇠고기를 가져오면 비싼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고 잡은 지 이틀이 안 된 백정이 있으면 소머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머리를 보면 자네 소인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럼요. 10년 넘게 식구로 지낸 거리요. 이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낭자. 저 혹 어느 때 규수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알았다. 그리 해보자. 200냥이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가사를 읽어보거라. 이 돈을 어찌 사용할진 전적으로 제게 맡겨주셔야 합니다.